5대양 6대주에 계시는 우리 애터미 가족분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제가 믿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저 떨리는 거 보이십니까?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BTX라도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 현재 무대가 정말 화려하고 너무 멋집니다. 이런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제 삶에 있어서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꼰대들의 말을 빌리자면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적이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기적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한 것이 바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타에 의해서,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제 삶은 기적처럼 됐습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의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여 년 동안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저의 생활을 했습니다. 가장 제가 하기 싫은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도 저는 앞서 나가지 못하고 항상 뒤쳐져 있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20여 년 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 유명한 아메이라는 회사의 정보를 받으면서 저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회사를 바꾸고 또 바꾸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은 진짜야, 이번엔 정말이야, 그런 세월을 10년을 넘게 보내면서 결국 저 같은 사람은 성공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10여 년 동안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신용을 잃었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습니다. 그리고 인맥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자나 꿈, 성공을 넘보지 않겠다고 가족들에게 선언을 하고 이제 조용히 살려고 하는 차에 저에게 또다시 이 애터미라고 하는 정보가 찾아왔습니다. 단호하게 다시는 그쪽에 가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지만, 간곡한 그분의 부탁으로, 그래, 죽는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한번 들어는 주지, 들어보고 나서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착한 제 마음이 지금 이 기적 같은 애터미를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저의 삶은 가장 낮은 곳에 살던 저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높은 곳을 바라볼 필요 없이 만족하며 눈을 뜨면서 감사로 시작해서 눈을 감는 시간까지 감사로 끝나는, 정말 누가 나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만족감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인생이 만든 저의 기적입니다. 제가 만난 애터미에 많은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생의 기적입니다. 사업자와 협력사와 그리고 사회와 서로 상생하는 이런 일은 말은 쉽지만 지금까지 어떤 기업들도 잘 하지 않았던 분야였기 때문에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동반 성장하는 그런 문화가 애터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로 함께 성장하자는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 사업자와 동반 성장을 하는 겁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시스템이 동반자로서의 함께 가는 것이고, 애터미는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많은 성공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적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습니다. 누구도 비용이 들지 않고 있으며 유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제품을 사야 될 의무도 없으며 이 애터미에서 어느 누구도 타고난 밖에서 말하는 말을 잘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젊고 똑똑한 그런 능력이 없이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세상에 어느 회사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는 기적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지속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마음만 있으면 애터미와 함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회사가 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제가 애터미를 만나서 총구석이나 살던 사람이 지금 15개 나라 중에서 10개 이상의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지금 저를 직접 만났던 분들이 여기 다 와 계십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한 분씩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협력사 중에 한 회사가 어느 날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됐고 그 회사는 난감하게 처했을 때 회사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재건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 회사는 너무 감동을 먹어서 이제 재건을 해서 멋진 회사를 다시 세우고 다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보답하는 있을 것 같지 않은 다른 어떤 회사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지역사회의 나눔 또한 정말 곳곳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나눔이 곧 애터미고 애터미가 나눔이라고 말할 정도로 초창기 시절 20만 원을 기부하기 시작해서 작년에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미혼모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올해는 또 제가 사는 전주의 예수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얼마냐라고 묻고 그 27억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바로 그 27억을 지원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제가 부르이웃이고 남을 돕자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저였는데 이 애터미에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이제 제가 조그만 것부터 나눔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은 나눔이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고 나눔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말 애터미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원칙을 보면 원칙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대로 산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참 깝깝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융통성도 없다면 꾀가 없다면 참 미련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저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표정관리를 할 줄 모르고 거짓말을 하면은 제 얼굴이 빨개져서 정말 어느 것도 수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터미에 오니까 원칙 중심을 부르짖고 원칙대로 본대로 느낀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물고기였는데 바깥 세상은 물이 아닌 세상에서 사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애터미에 오니까 저같이 무능했던 사람이 이제 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지금 자유스럽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입니다. 이 원칙 속에는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제품을 더 이상 쌀 수 없는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저희 제품 중에 해모임이라고 하는 가장 주력 상품이 하나 있는데 현재 연속해서 동종업계 건강식품 판매 1위를 아예 고수하고 있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제품은 나오는 해에 단 해에 천억이라고 하는 매출을 올리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애터미에는 칫솔이 있습니다. 칫솔은 누구나 태어나 죽을 때까지 쓰는 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 제품을 오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제품은 한 번 쓰면 다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품질과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1초에 하나씩 팔린다는 별명이 1초 칫솔입니다.
정말 애터미에는 사소한 것이 기적입니다. 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사소하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향하는 기적은 세계로 향하는 겁니다. 저는 애터미에서 12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시작할 때의 모습을 압니다. 아마 시작할 때의 모습이 화려했다면 저는 더 일찍 시작해서 지금 더 높은 자리에 성공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교만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다고 해서 단칼에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듣지 않았던 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이 있던지라 계속해서 저에게 정보가 세 번째 오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들어주는 척 하려다가 이 보물을 발견하게 돼서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것, 저는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로 향하는 초창기 때 제가 2010년도에 미국을 갔을 때 달라스에 내리면 거기에 회사에서 봉고차를 대기하고 방송 장비를 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렌터카를 타고 멀리 난생 처음 가보는 정말 미국의 그 넓은 땅의 전역을 다녔는데 그때 차가 운행하는 기록을 보니까 마일로는 8,800마일, 우리 키로수로는 14,400km를 다녀온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캐나다, 더 말할 수 없이 이 동남아 모두에, 그리고 이제 저 러시아까지, 그리고 지난달에 중국까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까지 현재 1,100만 명이라고 하는 애터미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떤 기업에서도 한 번도 보여준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제 토종 브랜드인 애터미가 그동안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애터미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 애터미를 통해서 더 크게 더 멀리 온 우주의 애터미가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들, 전 세계가 하나 되어서 원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디든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회사가 지금까지 한 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애터미는 명품 기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시간 동안 애터미의 성장은 기적입니다. 여러 가지 그 기적의 증거들이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 나라 진출해 있지만 현재 진출하지 않았어도 애터미를 기다리고 있는 콜롬비아를 비롯한 남미의 국가들, 그리고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교포가 사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이미 애터미 소식은 전해져 있고 이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와 인연을 맺으면 경제적인 또는 경제적보다 더 나은 가치 추구를 할 수 있는 이거를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터미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준다는 것이 저는 더 기적입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에 오니까 사훈을 받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아니, 무슨 회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을 사훈을 들 수 있네. 이건 말도 안 돼. 말로는 무슨 소리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한순간 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사실이라면, 회장님께서는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라면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라 하셨고,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환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착해 빠지고 물러 터지고 순진한 거였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애터미가 체질이게끔 이 회사의 사원을 비롯해서 이념이라든가 경영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환상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원대로 경영을 하고 이념대로 경영을 하고
목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통의 허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애터미가 집도 없고 번듯한 회장님의 모습도 아니었고 오로지 회장님의 생각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회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유통의 허브가 된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라고 말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또 초인류기업이 된답니다. 인류기업이 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게 말이라고 쉽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는 정말로 초인류기업의 초석을 다 닦았습니다. 이제 전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애터미로 다 함께 흡수가 되든지 애터미처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10년간의 이런 실적이 모두가 기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상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애터미라는 회사가 세계에서 우뚝 서게 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 10년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루어지는 석세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집중해서 이 회사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내세우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될 겁니다. 확인하면 할수록 사실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너무나 세상에 없었던 생소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거를 살아오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 그걸 말이라고 그렇게 쉽게 해 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늘 부정적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순종을 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에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다른 회사와 비슷한 회사라면 지금 10년에 이와 같은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이제 10년의 역사를 보면 앞으로 10년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허점이 있으면 애터미 관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과거의 선입견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로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품질이 무슨 뜻이고 절대 가격이 무슨 뜻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중 명품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대중과 명품이 어울리지 않는 대중 명품의 그 뜻이 정말 놀랍습니다. 대중들은 대중적인 제품을 쓰고 명품족들은 명품을 쓰게 되는데 애터미에는 대중들이 명품을 쓴다 해서 대중 명품이라고 하는 세상에 처음 말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를 통해서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일상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용어 자체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겁니다. 지금 애터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과거의 면면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저는 기적입니다. 저부터 생각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현장 속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애터미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느 곳에도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희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애터미의 밝은 빛의 희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다음 10년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회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